광주 세무사회가 추석을 맞아서 지역 전통시장에 들려서 장을 보는 한편 마을 세무사로서 시장 상인들의 세금 상담도 진행했습니다. 이번 활동에 참여했던 지역 시장 상인들은 지금까지 숙제로 남아있던 세금 관련 고민들을 해결하고 복잡했던 세무 행정에 대한 지식을 알아갔습니다. 조희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석을 앞둔 광주 양동시장.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으려 장을 보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전통시장 살리자라는 문구가 적힌 형형색색의 시장 바구니를 든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이들은 모두 광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세무사들입니다. 지난 22일 광주 지역 세무사와 사무소 직원 300여 명이 양동시장을 찾아 시장 상인들에게 힘을 보태려 직접 나선 겁니다. 우리 중소상공인들하고 저희 세무사들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업무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 우리 세무사 회원 가족들이 찾아와서 위로도 드리고 또 실질적으로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장도 보고 시장 내에서 또 점심 식사도 이렇게 나누려고 오늘 참여하게 됐습니다. 양손 무겁게 장을 보는 세무사들의 모습에 시장 상인들의 표정도 사뭇 밝아졌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장이 지금 명절은 다가와지고 또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돼 있고 가뜩이나 힘든데 이렇게 기관 단체에서 특히나 오늘은 세무사협회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와주셔가지고 저희 전통시장 장바주기에 동참해 주실지는 몰랐습니다. 감사하고 상인들이 힘이 나고 올 추석 차례상도 잘 차릴 수 있도록 준비 잘 해드릴 것 같습니다. 또 광주 세무사회는 마을 세무사로서 시장 상인들의 세금 관련 고민을 대가 없이 상담하기도 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가슴 한편에 담겨있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내려는 광주 세무사회. 이들의 모습에서 진심 어린 온정이 느껴집니다. 상권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전통시장은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상인 여러분들 힘내시고 열심히 또 이렇게 지내시다 보면은 좋은 날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이 상인회 차원에서는 유통구조 개선이나 제품 활로 모색에 더욱 신경을 쓰신다면은 아마 더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그런데 지혜를 모을 수 있으면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광주 세무사회는 과세 담당 기관과 납세자 사이에서 소통의 가교 역할을 맡는 한편 지역민의 성실한 납세를 돕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CNB 뉴스 조희성입니다. 달려!